기독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열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신문은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독교 매체가 될 것과 SNS 등 온라인 소통을 확대할 것, 신학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 등 네 가지 분야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이번 비전 선포로 기독신문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개혁신앙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한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0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기독신문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빛과 소금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신문은 예장합동총회 기관지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1965년 처음 발행됐습니다.